저장 후 종료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슈퍼 베스트 컬러드 맵 공중제 미모드 도전 중 최고 사용 점수 가능합니다. 인정인가요? 가장 최신 점수 인정인가요? 모든 도전 중 최고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를 했으면은 그걸로 끝이지.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남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부분. 뭐 본인이 몰래 폰 보면서 중괄호 방송 독창하면서 방플한다.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부분. 그치만 이제 클리어를 했다면 거기서 끝. 꼬우면 포기하고 다시 하십시오. 최고점이 1등, 동점이면 시간 순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했다면 재도전 불가능. 클리어를 못 했다면 재도전이 가능하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힘내시고 우승자에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 아님. 전에 했던 성적이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시작!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방! 그리고 선생님, 라이브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 슬리더 스파이어 챔피언십 코리아 1세트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승 상품 BHC 프링클 플러스 치즈볼 플러스 콜라. 우승 상품 BHC 프링클 치즈볼 콜라 1.25리터 뿌링클과 함께하는 중괄호의 슬레이더 스파이어 챔피언즈 제1회는 아니고 연습 경기지. 시작합니다. 콜라 펩싱을 주는 대로 먹어. 필요하면 가서 코카 사 먹어. 코카콜라 인성. 그러면은 기존에 참가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방송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가신 분은 제가 빼고 집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가 불가능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11분 참가해 주셨고요. 보다가 혹시 체력이 낮다 아니면 체력이 높다. 아, 연막탄이 나왔네요. 연막탄이 나오는 시드면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션 슬롯을 봤을 때 지금 포션 슬롯이 3개인 분들이 있어요. 이제 디펙트의 약함을 인정하고 저승천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3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사실 볼게 없지. 저승천이 점수가 낮지만 클리어를 못하는 것보단 클리어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점수가 높기 때문에 20승천 도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지 한번 확인해볼까? 이분 화질은 안 좋은데 20인 것 같고 이분 20이고 14승천 15승천 20승천 20승천 이분도 20승천이신 것 같은데 1승천 20승천 0승천 9승천 그러면 0승천은 한 분, 단한 분이 0승천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으로는 20승천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비밀글 설정되어 있는 거 맞나요? 뭐야, 왜 나한테 물어봐? 누가 공짜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설정돼 있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치킨. 윙 치킨. 굿.
슬라임 킹을 먼저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슬더스를 많이 플레이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 어떻게 벌써 슬라임을 잡고 있지? 슬더스가 원래 이렇게 빠른 게임인가? 이 사람들 슬더스 엄청 많이 했구만. 아니, 시작한 지몇 분이나 됐다고? 치킨이 걸려 있으니까 힘내세요. 지금 시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슬라임 1승, 라가블린 1승 속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죽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죽는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실 엄청 수 많이 있어요. 했구만이라고 3000시간이 말합니다.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자, 2막 가신 분 현자의 돌 선택. 현자의 돌 선택. 또 현자의 돌 선택. 어? 저 사람 룬피라미드 떠서. 유물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구만. 유물 하나 차이가 보스 유물을 바꿔서 밀어냈어. 제구성을 집은 분이 오 디펙트의 보배. 제구성 플레이어 10번 선수 영승천입니다. 여기는 왜 보스가 달라? 선생님, 잠깐만 시드 확인해 봐야겠다. 중하. 아, 디테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승천이랑은 시드가 다른가? 사구시에프 사케이. 사구시에프 사케이. LGG 4T7P. 아싸상 상품 올려놨습니다. 아, 들썩들썩님, 아차상 감사합니다. 아차상은 어느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꼴등? 2등? 아차상은 누가 받는 거야? 시장 유물 바꾸면 룬피라미드 나와요. 2등. 아차가 받아요. 꼴찌요. 이거 꼴찌 배팅 가능. 난 1등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꼴찌 가는 거지. 근데 0점 받으면 꼴찌 아님? 근데 두 명이 0점 받으면, 아이고. 리트라이. 근데 지금 0점 받, 지금 리트라이 하는 거는 전략적 선택이 될수 있어. 지금 1등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고급 정보가 풀려서 시작할 때 보스 유물을 바꾸면 룬피라미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고래밥 받아서 룬피라미드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전화제일 디펙트 대회. 그리고 이게 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로 정령 이벤트가 나온다. 고뇌가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아, 정령 이벤트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랑 경로가 달라서 나는 정령 이벤트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조심해야 된다. 무지개. 블리트 진입, 2막에서 블리트 진입한 선수. 1회 우승자. 노승천주야.
27 데미지. 과연? 아차사는 뭐 상품 주신 분들 주신 분 뜻에 따르는 게 맞겠죠. 연막탄 어디 갔냐? 분명히 1박에 연막탄이 있었는데. 연막탄이 그립죠. 불타는 엘리트 너무나 강해죠.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선두를 달리시던 분도 다시 1층부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룬 피라미드를 안 받고 피가 담긴 병을 받고 시작하는 모습. 룬 피라미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안 나왔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스네코 때문에 룬 피라미드가 힘들었을까? 이분은 이제 룬 피라미드도 먹었지만 태엽 장치도 먹어서 룬 피라미드 스네코를 수월하게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유물이 많다. 이분은 또 유물이 다르네. 오리아르콘이네. 냉기 오리아르콘이 또 괜찮은 시너지를 갖고 있어요. 1등 상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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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HC 뿌링클. 뿌뿌뿌뿌링클. 뒷광고 아님. 혼돈. 이분이 지금 1등인가? 2-3등 구독권 협찬 속보입니다. 2-3등 구독권 협찬. BHC와 트위치가 함께하는 중과롭의 슬챔스. 아차상도 치킨. 아차 치킨. 지금 요 30층 올라오신 분이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회 규칙상 빨리 클리어하는 거는 그렇게 어드밴티지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더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지. 아이고, 현자의 돌 뱀 식물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지금 현자의 돌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 현자 타임 오셨어요. 이분도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시간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예 노상복을 드셨어요. 저에서 룬반구 현자의 돌 노상목 이렇게 나오면은 저에서도 현자의 돌을 집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덱을 좀 봐야겠지만 당장 3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역시 현자의 돌이 낫지 않나. 아, 다시 리트라이하는 모습. 이번에도 전에 치렀던 대회처럼 20승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디펙트 대회답게 수 없는 제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소리가 켜져있지? 됐다. 아, 편안. 지금 주목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디펙트가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아, 일반 선수 지금 투사랑 싸우고 있네요. 아이, 무슨 소리 하나. 아무나 소리 켜놓자, 일단. 지금 메아리가 켜져 있고 눈 피라미드가 있고 어둠 구체가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투사를 잡을 수 있는 덱인 것 같아요. 연막탄을 통해 뱀식 물론 어둠을 터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죠. 어둠 플러스를 통해서 어둠을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혼돈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둠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은 판단일지 잘 모르겠네요. 투사한테 계속 버프가 들어갈 텐데 밀집도 없이 어둠 크는 거를 막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둠 데미지는 꼴랑 턴당 12 오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은 판단일지는 봐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감정의 조각까지 발동하면 한 턴에 24 데미지가 오르네요. 아예 혼돈을 빠르게 돌리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24 데미지 정도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찍기의 메아리를 통해서 마무리. 깔끔한 판단. 코어 서지 다중시전. 아, 고민도 없이 창의적인 인공지능 선택. 노예 상인 목걸이를 들고 심장각도 보고 있죠. 이번 시즌은 고기 조각이 나오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 부담이 좀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답 삼형제. 룬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운데 노예 관리사를 처치하지 못하면 부상 때문에 고생하게 되죠. 재활용. 재활용들을 많이들 기용한 모습 또한 볼수 있네요. 이분은 이제 승천이 1이기 때문에 부상이 한 장만 들어오는 모습.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 볼수 있네요. 1등은 현재 몇 층이야? 잘안 보이지만 혼자 사막을 다니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디펙트 플레이어.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은 1층으로 가고 한 분은 사막으로 가고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뒤이어 사막에 진입하신 분은 이제 35층. 시간이 41분이나 남아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실패하신 분은 아쉬워할 거 없으시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계신 분도
어디까지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련된 디펙트 플레이어. 지금 사막을 달리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민하는 시간도 중요할 겁니다. 아니면 뭐 고수면 상관없지. 후발주자들은 이제 정보가 더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달리는 게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만 줄 수도 있어. 에, 말씀드리는 순간 엘리트가 파충류 주술사. 과연 디펙트로 상대하기 정말 까다로운 엘리트죠. 자기가 속도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아예 한번 죽고 다시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는 마음가짐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 조술사 대비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더 잘 올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산막에서 한 분이 떨어지면서 산막에 계신 분은 단 한 분. 이분은 어떻게 파충류 조술사를 넘어가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디펙트 등반 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왜 모드를 몇 개를 더 켜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 뭐 기래요. 모드가 몇 개가 나와야 되지? 네 개가 나와야 되나? 기본 모드 두 개, 슈페 컬러드 이렇게 하면 되겠나? 투사와 싸우고 계신 분이 세 분. 각자 덱을 한 번씩 볼까요? 아이고, 아 세상에. 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산막에 도달하는 7번 선수. 아, 카드 뭐 먹었지? 못 받네. 인지 편향. 아까 태엽 기계장치 드신 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못 드셨네요. 기계장치 편향이었으면 훨씬 좋은 게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누가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선두는 이번에도 노승천좌. 정말 디펙트의 희망은 노승천이란 말인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연막탄을 뿌리고 도망가는 모습. 저는 관전만 합니다. 너는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이 정도 덱 파워면 무난하게 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다음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셨으면 다음 기회를. 이렇게 봐도 얇은 백 하시는 분들이 두꺼운 덱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네. 다들 30장은 안 넘는 모습. 디펙트가 이제 또 사서덱 플레이를 자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분이 하지 않으실까 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제 방송에서 대회를 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 압축덱을 플레이하시고 재활용 또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사실 20승천 액티브 플레이가 쉽진 않죠. 이분은 빠르게 파란 열쇠 되셨네. 이분은 무난하게 산막 가실 것 같아요. 아닌가, 잠깐만. 지금 위험한 턴 아닌가? 한번 보자. 아, 그래도 1승선이라서 그렇게 투사가 엄청 강력하진 않네요. 덱 구성을 보니까 딜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투사한테 좀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내 분노를 맛봐라. 이 정도면 투사는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사를 잡으면서 산막에 진입하는 모습. 보상을 한번 볼까요? 인지 편향. 카드 보상 나쁘지 않죠. 제 생각에는 인지 편향으로 집어야 되지 않나. 뭐야, 선생님 고르고 싶은 거 골라요. 하위모 검은별 스네코 노상모. 지금 이분 덱은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산막에서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스네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이 약한 상황이고 빨리 고밸류 카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세 장이 나오는 모습. 2막에 엘리트를 하나도 안 잡으셨네. 현자에 돌 다음에 유물 하나 먹고 바로 3막 유물이 나오는 모습. 뱀녀 잡는 중이라는 긴급 속보. 잡았나 본데. 이분이 이제 1등 하시겠네요. 일단은 아 지금 플레이어분들이 듣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게임이 끝나고 점수화 면에서 잠시 대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점수를 놓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끝나고 결과 화면, 그러니까 도전 기록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셔도 되지만
편의를 위해 게임이 끝난 화면에서 잠시 대기해주시면 점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죠? 백딜이죠? 아, 그래도 이분이 전기역학을 잡으셔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 이지만 체력 손실이 상당하죠. 갈 곳 잃은 마우스. 고통을 표현하는 손짓. 자가 수리로 버텨야지 뭐 어쩔 수 없다면. 아, 킬. 최선이 아니죠. 과도자가 나오는 모습. 디펙트로 과도자 정말 까다롭죠. 냉기 구체가 전기 구체보다 밸류가 안 좋아지는 전투라 냉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또 과도자가 힘들어지고. 이분 플레이는 밀집이 엄청나게 많네요. 얼핏 봤을 때 아까 만병통치약에 인지편향까지 섞인 것 같고, 밀집이 10이나 되는 걸로 보면 거의 미지리 인지편향이 3장이나 들어있는 거 아닌가? 덱을 좀 봐야겠는데. 이번에 승천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카드풀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만병통치약에 인지편향이 2장이나 되고 굉장히 높은 밀집 갖고 있습니다. 소비 축전기까지. 이분은 이제 심장클은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심장 클리어를 하면 무난하게 순위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28분이 남았고요. 경기 시간의 절반이 지난 모습. 그럼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적어도 산막에 진입을 하신 게 아무래도 완주를 할 확률이 높겠죠. 화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산막에 진입한 모습. 위험하진 않은가? 부상이. 와, 타명했어. 노예 관리자의 돈을 터는 모습. 이분 덱을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심장 클리어 하실 것 같아요. 승천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덱 파워도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 진행 속도가 비슷하시네요. 서지 편향. 이렇게 보니까 참가자분들 덱 스타일이 얇고 파워가 많은 덱을 좀 선호하시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산막 플레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분이 승선이 제일 높지 않나 지금?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10승천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10승천. 분명 대회 시작했을 때는 20승천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0승천을 달리시는 분은 3분.
일단 세 분만 20승 선을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20승 선의 산막을 플레이하고 계신데 지금 사막 가셨구나. 네, 이분 덱 파워로 지금 승선도 없으니까 이분이 일단 완주는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1등 하시는 분은 지금 유력 우승 후보가 이분이 아닌가. 20승선 플레이 하시면서 산막을 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우승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덱을 누군 보고 갈까요? 이분도 굉장히 얇은 덱이고 강철의 섬광과 재활용 걷어내기 그리고 냉정함을 통해 냉기 스택을 쌓고 아 강섬 능수 무한덱 무한덱인데 안 돌아가죠 지금? 턴 종료하면 돌아갑니다. 아 돌아간다. 거머리 허접팩 이 정도면 이제 이분도 심장 크... 아니다 근데 심장 잡으려면은 또 다른 게 필요하죠. 재활용까지 했으니까 무한덱은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심장에서는 이제 고동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판만 뽑으면 바로 클리어 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네 재구성각이네. 이번 재구성 나오면 우승이다. 민첩 포션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승후보 창고와 방패와 전투중 파충류 주술사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파충류 주술사는 진짜 무서운 존재네요. 이분도 강철의 성관과 능숙을 기용한 모습. 감각석에서 강섬 능숙 나오나 본데? 강섬 능숙 하신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이번엔 수리검도 있으니까 강섬 능숙으로도 깰 수 있겠다. 에서는 솔직히 못 깰 수가 없지. 밀집이 워낙 많고 파워카드도 잘 뜬 상황이고 이게 플래그인가. 심장의 약한 모습을 만병통치약은 아직 안 쓴 건가요? 아, 이제 치약 편향이 나오면서 심지어 청동 비늘로 딜이 모자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20승 선 플레이어 3분 중 한 분이 지금 시간이 매우 부족하죠. 21분 그럼 이제 이 두 분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20승 선?
소리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소리를 듣고 싶어도 앱은 소리 안 나잖아. 지금 20승천을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은 두 분. 한 분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 클리어. 1등 클리어 하셨습니다. 1301점을 기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승천주. 이제 사막에 깨어난 자를, 아이고, 해금하셨네. 뭐야? 해금 뭐야? 앗! 아이고, 어떡해. 1103점.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으니까. 한번더 도전해보시는 것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슈퍼패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낙관하기 힘든 말씀드리는 순간 풀 악셀을 밟는 참가자. 이제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는 게 맞죠? 20분이 남았다면. 지금은 산막 가신 분들이 많고, 다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산막에서 아무래도 감각석 이벤트 같은데, 강철의 성관과 능숙 콤보가 나오면서, 클리어율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분 승리하신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승리를 하셨으면 쉬시고, 패배를 하셨다면. 근데 지금 보이는 게 깨어난 자면 두 번째 보스는 뭐지? 재활용 강철의 음숙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스전을 하고 있는 모습. 끝나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점수도 기록했겠다. 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강철의 성광 능숙으로 올라왔는데, 마지막 보스가 시간 포식자. 열쇠 상황을 보니까 심장은 포기하셨구나. 메아리로 최대한 파워카드를 많이 불려서 시간 포식자를 상대하는 모습. 눈보라를 잘 활용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 밀집이 지금 8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 포식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노력하시면은 좋은 성적이,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을까? 포션을 빼는 모습. 밀집이 8이나 되기 때문에 냉기로 잘 수비하고, 메아리 눈보라를 통해서
높은 데미지를 주면 시간 포식자는 혼자서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룬 피라미드라서 필요 없는 카드는 안 써도 되는 상황이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재활용으로 덱 정리하고 필요한 카드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 포식자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거든요. 밀집이 8이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 침착하게 플레이하시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0승처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심장을 다 포기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분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지금 유물이 하나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번 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승 처음 플레이어 창과 방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뭐야 신기한 컨텐츠 뭐야 10개월 불바닥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첨탑 한마당 전화제일 디펙트 대회 아유 아유 어떡해. 깨어난 자를 잡지 못하고 20승 전에서 사용한 모습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는데 이분을 막을 분이 지금 없어졌죠. 시간 포식자를 처치하면서 20승천 액트 3을 클리어하면서 2026점을 달성합니다. 업디미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몇 점인데요? 2026이었나? 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노승 천주와 여기도 심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심장 클리어를 하더라도 승천 점수가 1이기 때문에 2000점은 넘기기 힘들 것 같거든요. 방열판 밑에 깔린 네트로 똥망 게임 하면서 욕하고 계신데 길 잘못 타서 심장을 못 갔어요. 방열판 두 개 다 밑에 깔리는 개똥겜. 12분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고 몇 번을 죽으세요 선생님. 사막에 보스 잡고 계신 분들이 많죠. 지금 이 막이면 아무래도 완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대회를 하는 의미가 아닐까. 강섬 능숙 이제 완성이 되죠. 수리검도 있기 때문에 거리 길게 없다. 강철의 섬광 능숙 순환을 완성하면서 심장 클리어에 성공하는 모습.
이분 이제 3등 하시지 않을까? 심장클 점수까지 받으면 1000점을 넘기지 않을까? 승천 없음으로 플레이하시는 이분. 현재 1등은 2026섬입니다. 어? 잠깐만. 아, 이분 체크했나? 했네. 1점 차이 난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리? 어떻게 해야 1점 차이 나지? 뽀뽀 회피. 능숙한 섬으로 심장을 처리하면서 긁어내기로 처치. 빔. 승리. 1511점. 고생하셨습니다. 2등이십니다. GG 웰플. 깨어난 자와 싸우는 모습.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1등은 확정이죠. 지금 치킨을 드려도 될 수준. 남은 시간 8분. 슈퍼 패스트 사용 가능합니다. 승리! 고생하셨습니다. 707점. 보스 완벽각을 보더라도 역시 승천 점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역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예 산막 보스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20승선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제 심장 클리어 하시면은 지금 점수가 879점이니까 하트브레이커가 200점이었나. 퍼펙트를 좀 했으면 1300에서 1500 정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점수죠. 지금 남은 시간이 6분 50초 정도면은 완주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등, 3등에게는 구독권 선물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와 스탠롤. 시간은 잘라야죠. 칼같이 1초는 봐줘도 되나?
1-2초 정도는 송출 딜레이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창과 방패는 빠르게. 아 잠깐만, 이분도 이제 끝나신 건가? 1102점. 뭐야 동섬이야. 아니야 뽀뽀 안 해도 돼. 클리어 타임이 다르잖아요. 30분 29초. 체크했다고요? 안 했는데? 아닌가 했나? 했네? 바보. 그래서 동섬이었구나. 같은 사람이어서. 바보. 어접색. 왜 동섬일까? 동인이라서. 고민 중. 지금 4분 남았는데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 급박해. 구독이 끊겼었네요. 또 6개월간 잘 부탁드립니다. 자, 피로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6개월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구독 많이 사면 할인해 주던가? 조금 속도를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3분 40초 남았습니다. 30% 할인. 할인 시기하네. 트위치에서 50% 먹는데 30% 할인하면은 얼마 못 받겠네. 지금 슈퍼패스트도 없으니까 3분이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이 힘든 와중에 전부 3코스트 나오는 스네코인성. 프라임 구독도 똑같을걸요? 룬1858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남은 시간은 2분 12초. 그리고 플레이해주신 여러분입니다. 아차상은 아차치킨입니다. 유사치킨. 아차상을 이분한테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아 근데 아차상 누구 줘야 돼? 주시는 분이 정하세요. 아까 주시는 분이 꼴찌 주라고 하셨는데 꼴찌는 가릴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빵점 두 명 나오면 어떡해.
선물 후원하신 분은 꼴찌한테 달 꼴찌 주라고 하셨는데. 클리어 한 사람 기준 꼴찌를 해야겠는데. 클리어 못하고 꼴찌면은 동점이잖아. 빵점이니까. 아,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시간은 아무래도 더 드릴 수가 없는 점. 지금 수비가 안 되는 상황. 그냥 죽고 죽은 점프라도 하시죠. 타임오버보다는 그게 아쉽지만은 타임오버보다는 이게 점수가 높게 찍히잖아. 자, 여기서 마무리되고 점수는 875점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께서는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0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승천 마지막 보스까지 오셨는데 어쩌면 이분이 완주를 하셨으면은 1등이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분이 20승천이시니까 지금 클리어를 하시면 1등 점수보다 높을 수도 있어. 1등도 지금 20승천 3마까지만 클리어했기 때문에. 아무튼 포기를 하는 모습. 1103점으로 마무리지만 일단은 타임아웃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해야 될 상황 같은 게 있으면은 열려 있으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셔도 되고 지금 내놔 빨리. 지금 의견 내놔 빨리. 노승천좌 이관왕. 상품은 제가 트위치 귓말로 보내드릴게요. 귓말 마켓은 어떡하냐. 그리고 2등 3등 구독권은 제가 드릴 순 없으니까 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2등 3등. 아, 저분들 트위치 닉네임이 저게 아닐 수 있구나. 이 아저씨들 저한테 아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잠깐만.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독자도 구독 선물 받을 수 있나? 디코의 아이디 써주세요. 그러면 뭐 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시네요. 선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대회 2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디펙트. 다음에는 예선전이라도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어느 정도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무겁게 대회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예 실력 게임으로 대회하려면은 따로 하고 아예 실력 대회 하려면은
2시간은 줘야지. 저 달라고요? 나한테 구독권은 저한테 주세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